OECD가 선정한 대한민국 정부 혁신 10선. OECD가 국제사회의 귀감이 될 만한 혁신 사례로 우리나라의 정부 혁신 사례 10가지를 뽑았습니다. OECD는 정부 혁신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 혁신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접근법,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의 정책 제안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국민참여기구입니다. 49일 동안 무려 18만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행정안전부의 생애 주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여러 기관의 공공 서비스를 생애 주기별로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있으나 제대로 알고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하기가 쉽지 않죠. 현재 출산, 상속 부문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신 지원 분야로 확대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 투자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투자 분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별 R&D 투자, 전문인력 연계, 규제 개선까지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한 혁신적인 R&D 투자 플랫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식품의약품검사를 요청하면 심의회를 거쳐 항목을 선정하고 제품은 식약처가 검사합니다. 부적합 제품은 판매금지, 회수, 폐기. 국민의 건강을 위한 똑똑한 솔루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약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사망, 장애, 입원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제. 기업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를 수 있고 훈련을 받은 청년 근로자는 실질적인 업무를 기반으로 직무 능력, 경력을 쌓으며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의 벤처 창업기업 제품 전용물 벤처나라. 나쁜 실적이 없어도 기술력만 있다면. 경영상태나 나쁜 실적을 따지지 않고 기술력과 품질만을 심사하는 벤처 창업기업 상품 전용 거래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국민가상전력소. 전력거래소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전기를 절약하거나 절약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봉사활동 마일리지로 반영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와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구축이 완료되면 전기 절약을 사회적 가치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사물 인터넷 활용 스마트 시티.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높이기 위해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한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긴급통행로 IoT 주차관제 시스템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여 긴급통행로에 차량이 일정 시간 주정차하면 귀하께서 주차하고 음성이나 조명으로 이동 주차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세 이상의 신중년들에게 이들의 경험과 능력을 살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50플러스 인턴십, 굿잡 5060, 50플러스 사회공헌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 혁신을 이끄는 모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OECD, OGP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혁신 경험을 확산하겠습니다.